오토바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기 있던 자리예요. 여기가 저 1사단 예하에 육둘구 포병 대대가 지금 자리하고 있죠. 중심에. 그래서 지금 저 도로 남북으로 파주읍에서는 여기가 좀 과거에 꽤 인구밀도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역촌인데 그러면 마산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말매인데 우리가 산이 높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부분이 개활지로 이렇게 꺾어진 부분에서 급경사가 이루어진 그런 지형의 산 같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우리 조상님들은 말매 또는 말구리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간 내에서 마산으로 부를 만한 곳은 요기죠. 산뿌리가 내려와서 봉서산에서 갑자기 경사 급경사로 툭 꺼진 예, 여길 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환양에서 본문서를 수거를 하면 의주로로 이동하는 노선이 이쪽인데 구파발을 통과하면 벽제역에 옵니다. 벽제역. 그래서 벽제역에서 말을 타고 마산역까지 오는 거죠. 이 거리가 30리입니다. 말이 전속력으로 60km 이상으로 달려서 말이 체력이 다 할 거의 그 순간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오면 여기에 있는 화발 말을 또 다른 여기 역졸들이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그걸 받아 타고 또 이 길을 또 가는 겁니다. 임진나를 건너서 동파역에서 갈아타는 거죠. 또 역시 30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악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청교역으로 해서 개성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금천으로 올라갑니다. 요 역시 30리입니다. 요 청교라고 하는 곳은 고려시대에 그 유명한 무신의 난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예, 여기서 어떤 갓 쓴 사람은 다 예, 사단이 났죠. 그때 정중부의 난이다. 정중부의 난. 시험 태우고 가는 그런 시기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법당방 사건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파주 읍치가 그 목사가 있는 관아가 여기죠. 그러니까 임진강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파주 한양 북쪽이 파주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임진나루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이 목사의 임무의 가장 군사적인 어떤 임무로서는 같이 예전에 겸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너무너무 여기서 저희가 처참한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조 때 와서 무관 삼품이 첨사가 이제 장산진 첨사, 인진진 첨사 그래서 병력이 영조 때부터 성곽을 쌓고 상주를 했어요. 여기서 군사적 목적으로 그래서 도선 도화하는 것을 여기서 다 컨트롤을 했죠. 인진진에서 유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중요하고요. 최근에 아마 복원 목적으로 아마 발굴을 끝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임원경제지의 시각에서는 풍속 선생님은 이 마산역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면은 여기는 생리가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넓은 들판이 자급자족을 넘어서는 사대부가 살기에 모든 게 좀 풍족해서 이 임진왜란 때도 권율 장군이 이 봉서산성을 개축을 해서 행주산성과 아주 연관되는 중요한 여기도 임진왜란 때 전적제예요. 그리고 이 자료집에 소개해드린 바대로 선조가 깜깜한 야밤에 한양을 임진왜란 때 이제 몰래 빠져나옵니다. 한양이 이미 그 빠져나오기 전에 불바다가 됐죠.
그래서 비를 계속 맞고 수행원이 한양을 빠져나올 땐뭐 그래도 한 100명이 넘었는데 이쯤에 왔을 때는 한 60명도 안 됐던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한 끼도 못 먹고. 여기 왔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마산역촌에 살던 철로들이 임금의 그 몽진길에 가마를 붙잡고 말이죠. 말을 붙잡고 크게 탄식을 하죠. 주상이 임금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게 징비록에 나오는 마산역촌에서의 절규예요. 절규. 임금이 피난을 백성을 버리고 피난 가는 이 형국에 결국 뭐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6.25 때도 그렇고. 그 철로에 그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것이 가장 징비록 안에 실려 있는 피난 가는 임금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첫 번째 절규예요, 절규. 그래서 그것이 7년 동안 계속 관통하는 거죠. 선조에 대한 아주 극명한 성격을 마산역촌에서 그렇게 첫 백성의 절규로 방점을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또이 임진나로 건널 때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일화가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화석정을 불태워서 깜깜한 밤에 넘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산역촌을 통과해서 여기에 가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배만 몇 척이 있는데 사공이 있어야 노를 져서 갈거 아니에요. 근데 노를 누가 질줄 아나요? 다들 그래서 아 이제는 꼼짝없이 강을 못 건너겠구나 해서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광정이라는 분의 대신에 노비였던 애남이라고 하는 그 종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기지를. 그래서 여기에 창고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태워버려요. 애남이라고 하는 그 종이. 그래서 태워버려서 그 불빛으로 여기 있는 몇 척의 배로 50명도 안 되는 인원, 선조로 포함한 인원이 이 임진나로를 건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석정을 태워서 임진강을 밝혀서 우리가 임진강을 도와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역사적 실제 팩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버남 최재공의 문집에 보면 애남전이 있어요. 애남전. 애남의 공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을 해놨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남전. 과거에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또 사천 이쪽으로는 장단이 됩니다. 장단. 우리가 이제 오후에 들어갈 장단이 됩니다. 장단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10개 읍면이거든요. 10개 읍면에 3개 면이 지금 파주로 들어와 있고, 3개 면이 연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북한이죠.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DMZ가 MDN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북한은 지금 장단군이 없어졌어요. 개성 직할시 안에, 북한의 개성 직할시 안에 요 지점은 현재 행정구역은 판문군이에요. 판문군. 판문군. 개성공단이 있는 그 옆에가 지금 판문군, 군청이 있죠. 군청. 북한 체제 안에서 군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풍덕. 그 다음에 판문군, 우리가 얘기하는 삼이천 상류에 있는 연천 저쪽 태풍전망대 그 서쪽까지를 여긴 또 다른 여기 행정구역이 있죠. 행정구역이 여긴 장풍군이라고 합니다. 장풍군 북한에. 그 다음에 연천 북쪽으로는 강원도 철원군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38 이북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이 됐는데 공산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적 초본 원본을 떼어보면 너무너무 양이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요 접경 지역이 38선이 이제 요렇게 갑니다. 38선이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개성이 사변 전에는 남한이었죠. 요렇게 갑니다. 요게 이제 경순항의 능이 있는 거죠. 38선 축선에. 그래서 휴전선과 38선이 교차하는 데가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고랑리, 고랑터라고 하는데 여기도 상택지에 장단의 이름난 명기로 고랑터가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 연천에 속한. 그래서 오늘 뭐 마산역천을 그렇게 이제 이해 공간을 이해하시고 다음에 황의정승교, 방구정 이렇게 오전 일정을 소화하면서 시간이 허락이 되면 장파리에서 용산을 건너다 보는 인지만 이쪽 적벽부에서 용산을 바라보는 그런 동선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가 이제 지금 임진각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깨다리라고 하죠. 석포 자리 석자 도깨포. 예. 그래서 여기 넘어서 식사를 하시고 용산 구암선생 호주선생묘 정자포 이렇게 일정을 소화해 보겠습니다.